평화로운 날, 언니와 역사 공부를 하는 앨리스. 하지만 역사 공부가 지루했던 앨리스는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한다. 그때 앨리스 앞에 조끼를 입고 시계를 찬 흰 토끼가 지나간다. 늦었다 늦어! 를 외치며 빠르게 달려가는 흰 토끼.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흰 토끼가 들어간 토끼굴로 따라 들어가 끝없이 떨어진다. 옷을 입고 말을 하는 흰 토끼를 따라 이상한 굴로 빠지게 된 앨리스. 끝없이 들어가다 신기한 방 안에 멈추게 된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던 앨리스는 유리병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아져 자신이 흘린 눈물의 파도를 따라 열쇠 구멍을 지나간다. 숲을 헤매다가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 다가간 앨리스. 버섯 뒤에는 물담배를 피는 이상한 벌레가 연기로 알파벳을 만들어내며 알파벳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린다. 곧 모습을 나타낸 체셔 고양이. 그의 몸은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투명해지며 날기까지 한다. 작은 오두막 안에서는 이상한 티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그 파티는 생일이 아닌 걸 축하한다는 안생일 파티였다. 앨리스는 그럼 오늘이 자신의 안생일이기도 하다면서 즐겁게 차를 마시며 파티를 즐기려는데 다들 미치광이뿐이어서 안생일 파티는 온통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다. 이상한 나라에 질려버린 앨리스는 집에 돌아가려 한다. 숲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발견한 길. 서둘러 뛰어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길을 지우며 오는 강아지 때문에 길을 잃고 만다. 길을 잃었을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던 충고가 떠오르면서 그런 좋은 충고를 듣지 않아 이상한 나라에 갇히게 되었다고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